다음 요리도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자취생들 간단하게 먹는 애호박 국수인데 쉽게 하는 거. 애호박 국수요? 애호박 비빔 국수 그냥 국물 없이 네. 통째로 그냥 5분이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호박 칼국수가 아니고 비빔 국수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요? 애호박을 많이 넣을 거야. 그래. 많이 넣어요? 그거 안 많이 넣어가지고. 애호박 국수 안 먹어. 애호박이 맛있잖아요. 약간 그래요. 매콤하게 해서 맛있겠네. 금방 합니다. 우리 그거 먹자 또. 네. 들어갈 거 있지? 애호박 국수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수민의 반찬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여러분 예고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시청자라면 꼭 같이 할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서 간단하게. 아, 시청자분들이 TV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데. 아니, 그러면 실시간으로 할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간단한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네. 애호박을 맛있게 무쳐갖고 국수 위에 얹어갖고 그냥 먹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국수 삶은 물 얹읍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바로 삶은 물 얹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냄비 물은 얼마나 잡아야 돼요? 국수 손에 삶을 정도. 국수 요거 한 1인분 됩니다, 1인분. 그리고 국수하고 호박을 5:5로 반씩 많이 넣어요. 애호박 어느 정도로 썰면 될까요? 약간 어슷하게 쓰세요. 지금 두께가 요 정도. 아, 완전 얇네요. 오. 자, 어슷 썬 다음에 채를 쳐주셔야 됩니다, 채를. 이거 실시간으로 같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네. 같이 실시간으로 해주십시오. 이거 사실 볶음은 얼마 안 돼, 반만 더 할게요. 자, 호박은 하나 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반. 호박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숨죽음 얼마 안 돼.